안녕하세요. 심리 북튜버 송아지입니다. 벌써 이렇게 가을이 지나가고 있어요.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저 올해 초에 칼을 융 영상 찍으면서 40살 되었다고 이렇게 푸념을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이렇게 한 해의 반 이상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네요. 남은 시간도 후회 없이 감사하고 또 사랑하면서 보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들고 온 책은 구성주의 심리치료라는 책입니다. 제가 한 1, 2년 전쯤에 이 학치사의 인지행동치료 스펙트럼 시리즈 책들 중한 4권 정도를 소개를 시켜드렸었죠. 인지행동치료가 정말 그 스펙트럼을 넓게 가지면서 계속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아론 베그나 앨리스 같은 이런 1세대 모델부터 이후 세대에 와서 수용 전념 치료나 메타인지 치료, 심리도식 치료, 뭐 변증법적 행동 치료뿐 아니라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 구성주의 심리 치료, 그리고 아직 저도 잘 모르는데 기능 분석 치료, 뭐 행동 활성화 치료, 자비 중심 치료, 뭐 등등까지 많더라고요. 이런 책들은 앞으로 시간이 되는 대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일단 이 구성주의 심리 치료. 먼저 말씀드릴 것은 여기서 말하는 구성주의는요, 심리학 최초의 심리학 그 창시자인 분트의 구성주의가 아니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맞물려 나타난 구성주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마 낯선 느낌이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개론서 공부하실 때 살짝 이렇게 스쳐가면서 공부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딱그 정도 수준이라서 사실 이 책이 조금 어렵긴 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책을 통해서 이 구성주의 심리치료에 대해서 어떤 그큰 틀, 큰 개념 정도 이렇게 잡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에서 오늘 아주 간단하게 맛보기 정도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 책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책의 1부는 이론적 특징, 그리고 2부는 실제적 특징으로 나눠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구성주의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런 철학적 사조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구성주의 심리치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론적 바탕으로서 알아야 할 그런 포스트 모던 시대의 관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하는 장들이 나오고요. 또 인지행동 그 스펙트럼 안에서 구성주의 치료가 지니는 고유한 그 특징들도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2부 실제적 특징에서는 그 치료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성주의 철학의 영향 받은 그런 심리치료의 전략과 그런 방법들이 소개가 되어요. 굉장히 구체적인 기법들이 사례와 함께 이렇게 쫙 소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움이 아주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우선 구성주의 심리치료가 뭘 하는 상담인지 그 정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요. 내담자가 자신의 삶에서 구성해온 그 의미에 굉장히 주목하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지금까지 자신의 삶에서 구성해온, 구성하게 된그 의미가 지금의 현실에서 자신의 삶을 제한시키거나 그로 인해서 고통스러울 때이 자신이 구성해온 그 삶의 의미를 수정시키도록 도와주는 그런 치료입니다. 근데 여기서 자신의 삶에서 구성해온 의미를 수정한다라는 뜻은요, 그 구성해온 의미가 잘못되었다거나 뭐 오류가 있다거나 그 내담자의 삶 전체를 이렇게 부정하거나 뭐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닌, 이로 인해서 내담자가 자신의 삶이 너무나 제한되고 있고 고통스러워하니까 새로운 의미를 구성해서 자신의 어떤 그 삶의 새로운 이야기를 써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이야기 치료가 떠오르시죠? 맞아요. 이야기 치료가 이 구성주의 심리 치료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아무튼 근데 이 새로운 의미를 구성하는 것에 대한 어떤 방향이나 그뭐 정답을 치료자가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정답도 없고요. 단지 내담자가 자신의 그런 새로운 삶의 의미를 구성해 나가도록 도울 뿐입니다. 이걸 수정한다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그래서 큰 의미에서 구성주의 심리 치료가 인지행동 치료 스펙트럼 안에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지만, 이 책을 읽다 보면은 1세대 인지행동 치료와는 상당히 다른 어떤 그런 독립적인 부분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만 예를 들면, 인지행동 치료의 어떤 고전적인 그런 기본적인 시선은 어떤 외부적인 환경의 요소보다는 어떤 개인 내적인 요소, 그러니까 내 생각, 인지를 바꾸면 정서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 아 정서도 바뀌고 이렇게 행동도 바뀐다라고 보잖아요. 근데 이 구성주의 심리치료의 시선은 내담자가 그 구상한 삶의 의미들이 외부로부터 고립된 어떤 그 내적인 주관만이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봤어요. 삶의 의미를 구성해 나갈 때는 그 당시 어떤 그런 사회적, 그 시대의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요인들을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즉 굉장히 이런 여러 관계적인 영향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다 고려해서 내담자가 구성하게 된 어떤 개인적인 의미나 사회적인 의미까지 고려하는 그 시선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 치료나 해결 중심 상담, 뭐 체계 이론, 여성주의 상담 등등이 이 구성주의 심리 치료의 일정 부분 영향을 받아서 각기 이렇게 발전해 나간 거라고 볼수 있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쭉 보면은 가장 중요하면서도 구성주의 심리 치료의 어떤 핵심이 되는 어떤 하나의 포인트가 드러나는데요. 바로 객관적 사실보다 개인의 주관적인 현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모더니즘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일어난 가장 큰 중요한 변화의
역사의 어떤 핵심되는 내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모더니즘을 설명할 때는 대표적으로 객관적 지식, 논리, 뭐 과학, 이성주의, 합리성, 구조주의 이런 단어가 떠오른다면 포스트 모더니즘 사조를 설명할 때는 이런 모더니즘의 의무를 품고 반대하면서 나타난 모든 것들이죠. 대표적으로 구성주의, 모호함, 탈근대, 전통성 해체, 다양성, 비본질주의 등등등 뭐 포스트 모더니즘을 설명하는 단어는 너무 많아요. 심리치료의 흐름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구성주의 심리치료자들은 뭐 전통적인 어떤 진단이나 그런 평가를 선호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개인의 어떤 생물, 유전학적인 요소라든지 그런 정신의학적인 영역을 전혀 배제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때때로 이를 통해서 정보를 얻기는 하지만 매우 신중을 가해서 치료 과정에서 조건부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리치료 과정에서 이미 완성되어서 분리되어 있는 그런 절차를 따르는 형태도 취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평가와 개입 사이의 어떤 그런 경계도 뚜렷하지가 않겠죠. 치료적 목적을 어떤 달성하기 위한 어떤 최소화된 구조나 그런 로드맵 정도만 가지고 있고요. 이 또한 경직되어 있는 것이 아닌 굉장한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단지 구성주의 심리치료자들이 사용하는 어떤 다양한 전략들이나 그런 기법들이 있는데요. 몇 가지 예를 들면 뭐 사다리 놓기 기법, 나비 넥타이 면담 기법, 의미의 사회 생태학 지도 그리기, 뭐 항목배열 기법 뭐 이런 것을 이용한 구성 개념의 연결망 도표 작성하기, 아이고 길다. 그 다음에 뭐 거울 시간을 통한 자기 성찰, 뭐 파도타기 등등등 더 많이 있는데요. 이런 전략과 기법들을 내담자의 그 구성 개념이 뭔지 알아보기 위한 어떤 면담이나 그런 치료적 개입을 위한 대략적인 로드맵 확인을 위해서 뭐 또 뭐 저항을 다룰 때 이럴 때 이렇게 내담자가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가장 큰 시점이나 그런 지점에 적절히 도입해서 사용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형화된 치료 계획표도 없겠죠. 그리고 거의 대부분 치료 목표도 치료자가 정하지 않습니다. 뭐 원래도 뭐 치료자와 내담자가 함께 정하지만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포스트 모던 치료법들은 이게 미리 정해놓은 목적을 향해 가는 목적론적인 치료가 아니라 최종 결과는 예측할 수 없지만 시간에 걸쳐서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기를 추구하는 과정을 중시하는 목적률적인 치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심리치료자들은 내담자에게 굉장히 협력적이고 반영적이고 과정지향적인 그런 접근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내담자의 이야기나 그 개성을 존중을 하고요. 에게 공감적으로 함께 참여하는 그런 협력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담자를 자기 경험의 전문가로 보기 때문입니다. 인본주의 상담의 칼 로저스가 떠오르시죠. 그래서 존재에 대한 무조건적인 그 존중이 기본이고요. 치료 과정에서도 주로 이제 개방형의 질문을 사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내담자를 교육하거나 뭐 안내하거나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식의 어떤 접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한 이 해석에 있어서도 내담자의 그 삶의 이야기가 치료자가 사용하는 어떤 정형화된 이론의 어떤 그 틀에 의해서 해석되지 않고요. 내담자에 의한 해석이 가장 중요하고 그 해석이 내담자 자신에게 큰 통찰을 가져오게 되고 그래서 그 내담자의 행동 변화에 가장 크게 의미 있는 변화를 나타내게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보다는 주관적인 서술적 진실을 더 중요하게 보는 그 방향성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담자가 상담실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그 내용들에 대한 어떤 사실, 그러니까 팩트 체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도 여기서 좀 흠칫 놀랐는데요. 그 정도로 내담자 중심을, 그러니까 내담자가 지금까지 구성해온 그 세계가 우리가 좀 이상한 세계라고 인식을 해가지고 치료자가,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그런 현실 세계로 내담자를 안내하고 이렇게 끌고 나온다는 게 아닌 거죠. 어때요? 느낌이 좀 오시죠? 오늘 이 정도 설명을 드린 거는 구성주의 심리치료에 대한 단편적인 일부와 어떤 개괄적인 그런 내용들을 일부 소개를 드린 건데요. 이 책을 직접 보시면 이런 구성주의 심리치료에 대한 좀 더 포괄적이고 다차원적인 관점에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특히 이야기 치료나 해결중심 상담, 아니면 여성주의 상담, 뭐 체계이론 등등 배울 때 우리가 꼭 접하게 되는 그 역사적 배경이라든지 그런 상담 기법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법이 나오게 된 어떤 기원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 예전에 제가 채널에서 소개해드렸던 그 책의 이론이라는 책도 함께 보시면은 시대적으로 비슷한 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함께 공부해주셔서 감사합니다.